부동산 서브의 설문조사 결과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70%가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 구매력이 높아져 매매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2010년도부터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 적발을 강화했는데 그 결과 지난 5년간 17만 건에 해당하는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484명에게 대학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직자 59.09%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전공과 무관한 직무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24.32%가 하고 싶은 일과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월세 가격이 최고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서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 아파트 평균 월세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균 136만 원의 서초구이며 가장 싼 곳은 57만 원의 도봉구로 이 두 지역 간 월세 차이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경제 헤드라인의 아나운서 조지수였습니다.